너무나 푸르러서 너무나 빛이 나서 반짝반짝 눈이 부신 날들. 우리는 그 시절을 청춘이라고 부릅니다. 이곳도 있었습니다. 그런 새파란 청춘이었을 때가. 익산의 모든 이야기는 이 익산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익산역은 호남선, 전라선, 장항선이 지나는 철도교통의 집합지거든요. 여기가 익산역이 맞죠? 예, 익산역이 맞습니다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덜컹거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왔더니 뭔가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겼어요. 익산역은 일제시대부터 이 호남 철도교통의 요충지였거든요. 그 안타까운 사고가 1977년도 11월 11일 날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. 그 이리역 폭발 사고가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한편으로는 익산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그런 사고가 계기가 됐었죠. 부흥의 익산,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었던 곳을 꼽으라면 익산역 앞 중앙시장 거리입니다.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요, 이 거리를요 영정통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. 무척이나 환하고 화려해서 꽃밭이란 의미의 영정이라고 불렸던 이 거리. 이 영정통이 발전하게 된 건 일제강점기 작은 마을 솜리에 여기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. 그렇게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일본 상권이 형성되며 서서히 도시로 성장하게 된 솜리. 그 솜리가 지금의 익산인 거죠. 진짜 시장은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쪽도 둘러보고 이쪽도 둘러보고 눈이 재밌잖아요. 물론 지금도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한때 이곳은 작은 명동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또 낮에는 10만, 밤에는 6만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붐볐는데요. 과거에는 많이 벌었어요. 아무렇다고 하면 안 되고 저뿐이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벌었죠. 이제 그간 휴유증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도 좀 희망을 갖고 살긴 하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, 사실. 그럼 그 옛날이 그리우시겠어요? 지금은 이제 좀 아쉽지만 상상만 하고 기대만 하고 또 어서 그런 날에 오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영원할 것만 같은 청춘이었는데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희끗 돋아나는 나이가 됐습니다.